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또 노래하고 술 마시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갈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니까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그 이튿날은 3,00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겠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뒤에 그리고 나서 이튿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혹 너희의 죄가 속죄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 왜 또 이튿날 두 번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이미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당장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한번 용서 받았으면 되지 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용서를 받는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초적인 죄예요. 즉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초적인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것들을 고백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목욕조차도 하지 않은 자였던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도 그런데 뭐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들은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황량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일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집에 돌아가 못하는데요. 발만 씻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근본적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드린 기도는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 씻는 기도를 첫 번째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고 또한 이들의 조상들에게 복주시마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 지금 부족한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짓는 그 죄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들은 목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서 깨트려 놓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책 준 글, 이 성경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철학과를 나왔어요. 대학에서. 그리고는 이 친구를요, 지금 뭐를 하냐면 제 고등학교 모교에서 교목사를 합니다. 여러분 미션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미션스쿨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목이 있어요. 채플린들이 있어서 이 채플린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니라 불교학교였습니다. 불교재단에서 만든 학교가 한국에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다닌 고등학교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교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대전으로 유학을 나가서 그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불교학교입니다. 그래서요, 그 학교는 딱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그건 밖에 다 세워놓고 미션스쿨에서는 조회하면 교복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 불교학교는요, 조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스님이 나와서 목탁 들고 나와서 마하바냐 마라비 이러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씩 불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은혜예요. 왜냐면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학교가 불교 학교다 보니까 기독교 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 인스타그램일 때에는 좀 반항기가 있잖아요. 불교 학교에서 불교인들하고 하니까 우리는 불교 안 믿고 예수 믿습니다 해갖고 각 교회 모든 학생회장 거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맡아서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그 모교에서 고법사를 하고 있어요. 교법사를. 이 친구를 만나면요,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그냥 그 정도의 불교에 관계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요, 성경을 줄줄줄 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책이에요. 그냥 좋은 책. 시편이나 자연을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보탬이 되는 책.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전혀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비를 깨트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 돌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조상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 민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실지를 간구하기 위해 두 번째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모교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를 파괴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도해야 하고 다시 출애굽해야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금송아지의 우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전도 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목욕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두 번째로 이튿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지우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즉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목욕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시고 이 백성들을 받아달라.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뭐예요? 그때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란 말과 자백이란 말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그 자백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합의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구원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때를 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때를 쓰면서 내 이름을 주어주시옵소서 말했는데요. 3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로 모세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책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책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예? 한 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는 책이 있고요. 한 책은 받을 상급에 대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명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 보니까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믿는 이상 우리의 이름은 그 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옳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말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내 영혼을 교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내 생명책을 지워,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을 생명책의 이름에 등재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도 죄인입니다. 그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죄를 지어서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도 구원받아야 할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한계였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저렇게 붉은 등 속에 놔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왜 저 붉은 등 속에 놔두겠습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근데 자식의 영혼들을 위해서 만약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며 그분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영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벌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마을 회관보다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식클럽이 집보다 못해요. 조식클럽이 집에 가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모이면 신납니다. 하하하고 웃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지만 못합니다. 카지노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서 돈이 그렇게 많이 갖다주면서도 안 아깝대요. 네? 거기 가면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돈 쓰는 게 안 아깝대요. 막 하룻밤에 3,000불 4,000불 쓰고 가서도요 안 아깝대요. 정말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돈을 갖다 부여해서도 길을 쓰고 하는 말이니까 이 동네 운전 잘 못해서 교회 오기 어렵다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순살같이 하고 찾아가는지 그 시골길 말이에요. 꼬불꼬불 찾아가기도 어려운 길을요 한 시간 이상씩 운전하면서도 그냥 그 밤중에 갔다 오고 밤을 꼬박 세우고도 날밤 세우고 그냥 운전하고 와요. 그렇게 운전 못한다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히 없으면 그런 공포를 못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